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미래에셋 증권 이용재 수석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미래에셋 증권도 국내에서 STO, 뭐 RWA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 관련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 회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훌륭한 분들 모셨으니까 계신 훌륭한 분들의 내용까지 다 저희가 잘 토론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라이언님의 프레젠테이션 잘 들으셨죠? 예,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 그 RWA 에셋의 특성 중에서 그 토큰나이제이션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그 자산 자체가 태생적으로 디지털리 네이티브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저희가 좀 궁금하게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Absolutely not, and I think this is a common misconception by people in the market saying, okay, do I need to make sure that asset when it was originated was done so in a digitally native way? As I mentioned a little bit earlier, most of the use cases that we have and that we see across the globe do not involve a digitally native security. Right? They are taking a process, many post-trade processes after the trade has been confirmed, and they're automating that. And the regulators are okay with that because you're really not changing anything. Right? You're just continuing to work with that asset the way that the regulators want it to work. The financial markets work today. Okay, it's just, is there a better way of leveraging technology where you connect all the parties that are involved and not have different data silos that need to be reconciled?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가 이제 꼭 디지털리 네이티브한 자산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지급 결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청산과 결제, 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데도 블록체인과 토큰나이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코스콤의 이제 문건웅 팀장님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콤 같은 경우 여러분도 잘 다 아시다시피 40년 이상 증권사 혹은 이런 원장 비즈니스를 수행해온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고요. 자본시장인 IT 인프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블록체인 인프라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STO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계시고요. 주요 증권사들과 또 MOU를 맺어서 또 굉장히 활발하게 이쪽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RWA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또 효율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RWA 이제 한 종류 우리 주제와 같은 STO 플랫폼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구축을 해왔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주안점을 둔 거가 자원 효율화입니다. 자원을 리소스를 많이 투입하지 않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고객도 비용과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그거에 중점을 뒀고요. 저희는 일단 클라우드 베이스 기반에 그다음 블록체인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올린 다음에요. 증권사는 기존의 원장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고 거기에 이제 AML, KYC 그리고 MTS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비용하고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객 입장에서는 최초에 시장 접근성이 굉장히 올라갔게 됐고요. 처음에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면 좋은데 시장은 단계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시스템은 최소한의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계속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 점점 발전적으로 구축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하이퍼리트 패브릭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준비를 해왔고 그 해외 플랫폼이나 그 고객 사이드 요구에 의해서 하이퍼레처 배수로 또 그 확장성을 고려해서 메인넷을 두 개를 구축을 하면서 이기종간 브릿지도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그것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KLX하고 한국은행 간 CBDC 연동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거기에 쌓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의 화두는 분명히 STO하고 CBDC의 연동 이것이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미래에서 증권도 STO와 토큰화된 머니, 그러니까 CBDC죠. 그다음에 그 CBDC를 담보로 한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분명히 연결돼서 이제 금융의 다양한 모습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질문을 드릴 분은 이제 KRX의 서재욱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KRX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 증권과 맞물려서 이제 각광받았던 신종 증권이죠. 이제 투자 계약 증권, 그다음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 이런 것들을 장래화하는 그런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그래서 디지털 증권 시장에 팀장님이 모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토큰 증권 장래화를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이제 토큰 증권 장래화 시스템을 준비 중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팀장님.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 대규모 토큰 증권의 장래 상장 수요가 있는 경우에 그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그 시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장래화 과정에서 그 분산원장 블록체인 기술은 제거가 되고 기존의 전자증권 방식으로 이제 등록해서 시장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토큰 증권과 별개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신종 증권 시장이라는 명칭을 이용해서 좀 시장을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가 이제 효과적인 RWA 생태계 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 효율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효율성과 가장 대척점이 있는 것이 저는 투자자 보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투자자 보호가 좀 위축이 될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이 또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트레이드오프 이 사이에서 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거래소도 시장 개설을 준비하면서 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자 보호 부분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산 절연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리 문제 방지, 세 번째로는 비대칭 정보의 해소, 네 번째로는 불공정 거래 차단 부분입니다. 첫 번째 도산 절연 이슈로 말씀을 드리면 STO 사업자가 도산을 하게 되더라도 이 증권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STO 사업자가 도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증권이 투자한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일 수익이나 나중에 청산 수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오로지 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향후에 상장 심사를 할 때 이런 도산 절연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리인 문제 방지입니다. STO 사업자의 수익과 투자자의 수익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자는 그 이 증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방법은 STO 사업자로 하여금 증권을 발행해서 거래소에 상장할 때 전부 다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중만큼은 반드시 사업자가 보유하도록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깊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증권을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 비대칭의 해소인데요. 세 번째는 정보 비대칭의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투자자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이슈들, 뭐 합병한다든지, 뭐 파산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요. 증권에서는 뭐 증권의 청산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투자자한테 충분히 안내가 되어야지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자들이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투자자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공시를 통해서 이제 안내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공정 거래 차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초기에는 그 시장의 유동성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저희 거래소 내 시장감시 본부와 협력하여서 시장감시를 위한 기준을 마련을 하고 이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동성이 부족하더라도 절대 불공정 거래가 틈타지 못하도록 시장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이 저희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의 효율성 관련해서도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주식의 경우에는 저희 거래소에서 상장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신종증권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에 기반을 둔 투자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의 내부 검토를 통해서 상장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장 관리에서의 효율성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기업의 어떤 사업 계속적인 사업 가능한지를 판단할 때 이 기업의 수익성, 또 건전성, 재무 건전성, 또 향후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도산지원 체계를 엄밀하게 갖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의 수익성이 증권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증권에 있어서 증권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업 계속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 수익과 같은 이런 재무정보의 반영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스템의 효율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종증권 시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증권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거래소나 증권사나 시스템 개발은 최소화될 거고요. 시장 운영의 안정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뭐 처음 만나면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직 시장은 오픈하진 않았지만 시장이 개설되었을 때 첫 인상으로서 우리 시장이 공정하고 또 효율성 높은 시장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혁신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미래스 증권도 다양하게 이제 신종증권을 발행하고 싶어하는 회사들 많이 만났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도산절연 뭐 이런 것들이 제일 관심이 가장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라이언 브라우닝 세일즈헤드님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저희 미래스 증권이 어제 이제 디지털 자산, 디지털 애셋과 이제 미팅을 했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캔톤 네트워크와 거기서 만든 데멀이라는 랭귀지 자체의 우수성을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아까 프레젠테이션도 보셨듯이 다양한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이제 사용해서 토큰나이제이션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페이즈 4, 그러니까 총 4단계의 4단계, 그러니까 그 금융회사들이 토큰화 프로젝트 도입할 때 총 4단계의 여정을 거친다라는 것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Sure. So before we get into the four steps, I think it's important for everybody to think about, you know, to make sure what we see a lot of is companies coming and saying, hey, we've selected a technology, now we're trying to find a place to or a problem to solve with that technology. And we would argue that's a really poor way of looking at it. You need to start with a business case and understanding the problem that you're gonna solve and how you're either gonna increase the revenue of your organization or decrease the expenses or remove the risk. What we're seeing is that most entities are really deciding and becoming convinced that they can increase their revenue and remove the risk by automating the processes across the board. But once they've selected that use case, that's where the four phases tend to fall. And the first phase of that would just be building the application and
providing it directly to a small number of parties. What you're doing in that phase is you're testing out the smart contracts. Are your workflows correct? Is your privacy model correct? Do you have the right entities that and the right control over who would have access to that system? And in that step one, you don't necessarily realize your return on investment, but you're just proving it out, and that's where you really should target that 6 to 9 month time frame to accomplish that. If it's taking longer, then you should really consider paring back some of the scope, just so you can start to see an incremental progress. Phase two then is where you actually connect many of those, some of those parties, and typically it's done through an API integration, right? And that's just because if you're dealing with banks or regulated entities, sometimes they're not as comfortable taking a node. But really, you should push in that step two to provide access via a node, because that's really where you get the benefits of blockchain. Right? So to the extent that phase two, does not involve a node, that's where phase three would come into play, where you're allowing others to come in and leverage your application via the nodes. There, that's where you really start to see the benefits. You've removed reconciliation at that point. You can actually show the privacy that's required there, and truly have a decentralized application and recognize the benefits of that. And then the fourth stage is where the interoperability comes into play, which is where once your application you're transacting across multiple parties, then you can begin to transact with other applications. An example of that would be delivery versus payment, where you have the asset sitting in one system and the cash sitting in a separate blockchain system, and the two of those need to come together. Okay? Another example would be an asset that's issued on a tokenization platform, but then used in a securities lending or a repo transaction. Okay. And then really that phase four is where we're just starting to see the initial use cases, and people are excited. Most of the projects across the globe tend to be in that first and second phase right now, which is, if you think about how some of these projects haven't scaled, because if they don't have the proper level of privacy control and interoperability that I've been discussing, they tend to stop at that phase two. But okay.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 페이즈로 아마 저희도 그렇게 발전할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보통은 대부분의 국가의 금융회사들이 뭐 1단계, 2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좀 더 토큰화에 대한 글로벌리 좀 더 발전되고 뭐 다양한 중앙은행들이나 정부에서 제도화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스페이즈 3나 4까지 갈 거라고 저희도 충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많은 금융회사들이 그렇겠지만 저희 미래에서 증권도 이 토큰 증권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분은 다시 또 거래소의 서지혁 팀장님께 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플레이어들이 신종증권 개설 시장 개설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개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장래 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사실 장외 시장이 먼저 활성화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 저희가 무거운 덤벨을 한꺼번에 첫 번째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좀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팔 근육을 키우고, 또 가벼운 것부터 천천히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목표로 했던 좀 큰 덤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장외시장에서 좀 정형적이지 않은 비정형적인 다양한 증권에 또 규모가 작은 증권들이 많이 상장에 대해서 거래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수요도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좀 법제화가 되면 이런 것이 좀 더 자유롭게 상장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법제화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준비를 규정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해서 이런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뭐 법제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빨리 돼야 다양한 사업자들이 토큰 증권을 좀 더 잘, 신종 증권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저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 다 이제 신종 증권 장내뿐만 아니라 장외 시장에도 유동성이 혹은 또 좋은 증권들이 많이 발행돼서 거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코스콤의 문건은 팀장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콤에서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RWA 시스템들을 다 조사를 좀 하셨고 그거에 대한 특징들을 다 살펴보셨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효율적인 RWA 시스템을 위한 주요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한 게 있으실까요, 팀장님? 예, RWA 시스템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그걸 전부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간단히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봤는데 그중에 이제 특장점 중에 좀 봐야 될 거가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온더 파이낸스 쪽 그런 게 좀 많이 유명하긴 한데요. 그 시스템을 또 내부적으로 보면은 다른 데는 보면은 그냥 그 발행 플랫폼하고 디파이 플랫폼을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요.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온도 에코시스템하고 그 플럭스 에코시스템하고 디파이 시스템들 모듈별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해당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블록체인 여러 가지 메인넷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뭐 이더리움, 폴리곤, 앱토스, 뭐 배수 여러 가지 그 블록체인 연계가 돼 있어서 그 효율적인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은 그 앞에 저희 코스콤 STO 플랫폼처럼 좀 그 기능별로 좀 분리돼서 자원을 좀 최소화하게 투자를 하고 시장 성장 발전에 따라서 계속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으로 기능을 모듈을 분리한 다음에 확장성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 메인넷에 연계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네. 해외 그러니까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기도 하고 저희 미래에서 증권의 뷰이기도 한데 저희 태생이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 증권을 토큰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 전통 금융에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쉬운 글로벌 진출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큼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것까지 염두에 둬서 처음에 비즈니스 설계를 해야 되는 만큼 해외 글로벌 RWA 시스템을 파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 세 분의 좋으신 분들, 세 분의 훌륭한 분들 모셔서 좋은 얘기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 정리하기보다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저희 회사의 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토큰 증권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 혁신, 그러니까 토큰 증권 이꼴 니치한 자산을 신종 증권화하고 그걸 단순히 토큰화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토큰 증권이라 함은 STO, RWA를 함은 전반적인 금융업의 혁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바뀝니다. 인프라부터 바뀌고요. 그다음에 인프라가 바뀌게 되면 그런 금융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오퍼레이션도 바뀌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국내 금융기관의 애석하게도 리드하고 있지 못합니다. 뭐 제도화가 안 됐기 때문이겠죠. 대신에 이제 어떤 플레이어들을 리드를 하고 있냐면 뭐 잘 아시는 계속 라이언도 언급을 했던 BIS 국제금융기구들이에요. BIS 국제결제은행, 그 다음에 월드뱅크, 그 다음에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이 이런 토큰화를 통한 금융혁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게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고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동조를 하고 서포트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혁신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BIS 카르스텐스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업 혁신의 대전제로 토큰화를 들 정도로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처음에 토큰 증권,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금융, 뭐 돈 되는 그런 자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토큰 증권이 먼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당연히 이제 토큰화된 돈이 필요하고요. 토큰화된 머니, 뭐 CBDC와 스테이블 코인들이죠. 이 두 가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보고 있는 가장 큰 혁신은 바로 지급결제 혁신.
그 디지털 에셋에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포스트 트레이드 단계에서의 다양한 혁신들, 그게 이제 보통 페이먼트, 세틀먼트, 클리어링에 대한 그런 혁신인데, 이런 것들까지 이제 혁신이 되게 되는 거죠. 토큰화된 기술로 통해서 굉장히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근데 이제 지급결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은행이나 BIS도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CBDC와 토큰화 기술을 통해서 지급결제 혁신하겠다.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지급결제 혁신은, 지급결제라는 행동은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매일매일 일상.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미나장에 오기 전에 다양한 지급결제 활동을 하셨을 거예요. 뭐 앱으로 뭘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 다 페이먼트 앤 클리어링 세틀먼트거든요. 이런 것들이 토큰화된 기술로 혁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바뀌어요. 지금은 인터넷 인프라 베이스에 지급결제 혁신 서비스에서, 지급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만, 나중에 이게 토큰화된, 온체인화된 그런 서비스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의 이런 일상생활도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그런 비즈니스도 바뀔 거고요. 결국엔 저희를 둘러싼 모든 삶이 바뀐다라는 정도의 큰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토큰 증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다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일찍 끝냈네요. 예, 되게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